깰수 있겠지? 내 크루 네미콘한테 맡겨. 희귀보상, 유령영상, 나비. 이거 교살 나오면 심장달팽이 빼고 다 이김. 아, 스킬 금지. 와, 실패. 고래밥. 아까 스킬 아닌 거 있었나? 죽죽죽. 축축축 넣어도 될까, 근데? 가자. 덱 겁나 세긴 세겠다. 악몽, 악몽. 근데 공격 카드 안 나오면 그것대로 힘드네. 생각보다 힘들 수도 있겠다. 근데 일단 사일런트가 제일 낫긴 하겠다. 스킬 카드가 세니까 마무리. 왓츠 저게 될 생각? 에다논 나와도 엄청 세잖아. 근데 이거 생각보다 좀 전투 좀 피해야겠는데. 전투가 다 위험하네. 파밍할 카드는 거의 없고, 스킬 카드 못 집어요. 내가 카드 파밍보다는 엘리트 잡아서 유물 파밍하고, 엘리트 가서 유물이랑 돈 모아가지고 상점에서 유물 사는 게 낫겠네요. 아, 뭐야? 사일이 제일 나은 것 같은데? 리미션? 아니면 아클로 해가지고 절 힘먹든가. 교살 하나 먹고 사코덱 하면은 엄청 셀 듯. 폭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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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망단, 폭죽, 폭죽, 겁나 센데. 결국 지금 중요한 건 달팽이랑 심장 대비만 하면 나머지는 달팽이 상대할 때 수비 카드 계속 안 나오면 조질 것 같은데. 요렇게 되면은 의도 맞는 거.
최대한 어이구 세상에. 아예 부대가 있어도 안 좋은 게 버리기 카드를 못 먹는단 말이야. 저주에서 뽑아서 쓰면 돼. 단투 쓰실? 야차 캠슬 더스. 지금은 똥중이 아니라 킹중이다. 이거 선택받은 자 나오면 말릴 수도 있겠다. 고급 상자 필수. 뭐야 이게. 궁덕 궁덕 궁덕. 능지 처참 들고 갈까? 근데 코스트 없어서 못 쓰는데. 들고 가보자. 부적 방울. 아 미라수는 어딨냐고. 일단 무조건 엘리트 많은 길로 갑시다. 돈 많이 벌어서 상점 가서 미라손 이런 거 잡는 수밖에. 제비 물음표를 가는 게 나은지 안 가는 게 나은지 모르겠네. 가는 게 낫겠다. 카드 볼 것도 없고 영체와 스킬이라서 못 먹고. 죽죽죽 치울까? 85골드 유물 보금이. 나중에 추락 이벤트 뜨면 재물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추락용
모든 막의 보스가 두 번씩 등장합니다, 심장클. 한막은 4번인가? 아이 똥 공격만 나와 미친. 어? 가방 놔도 먹을 게 없는데? 대단원 대단원 1등상이구만 교살이나 미라손 찾는게 제일 좋겠죠. 잉크병, 잉크병 좋겠다. 이런 우연이. 미라 손 살 돈 됐으니까 상점 한번 들렀다 갑시다. 걔도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양초 두 개 2대밀 걸려. 기억이 잘 안 나네. 1댐 두 번. 확실하지 않음. 방어도 왜 이렇게 높아? 나 왜 불로 왔지? 불 올 생각 없었는데. 손목이 알아서 불로 왔어. 동선이다. 여기도 상점이 있어요. 어허. 뭐야? 텅스텐 두 개면 어떻게 돼? 숟가락은 게트롤 해서 넣으면 안 되고. 텅텅 스스텐텐. 텅스텐 중섭태. 텍스트만 보면 될것 같기도 한데.
실험하기엔 너무 비싼데. 국악기. 안 되면 환불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중고가 환불. 형상 처음 본다. 이번 런에서. 아, 총매 쓰고 나니까 안 공감해. 고 MG. 어? 대던 지금 땡큐 아닌가? 뭐야 다 술 먹었어. 아니 작은 집밖에 먹을 게 없어. 깡깡깡. 대단원을 강화해드리겠습니다. 엘리트 4마리 되죠? 하나 둘 네네. 1. 사일런트를 짚는다. 2. 대충 덱을 굴린다. 3. 대단원이 나온다. 합격 목걸이. 대단원이 안 나오면 다시 하세요. 잉크병으로 대단원 다시 뽑는 거 개꿀이네. 공격 포션 버릴 거야. 잠깐만. 어허. 그거 아니야. 엘리트 네 발이 잡긴 할 건데 상점을 못 가네 그러면. 엘리트에서 어? 대단원이 안 나왔으면 넣었을 것 같은데 대단원 나왔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뭐야 왜 안 뽑아? 만겜. 대단원이 다 해주니까. 어?
약화 걸거 없으니까 별로겠지. 닭고기 대단원 한 번인데 약화를 걸 수가 없네. 눈 감고 피아노 쳐도 깰 수 있을 것 같은 점탄. 달팽이 나오면 가차 겜든. 잘 나오면 이기고 잘 안 나오면비심. 12번의기회가있어. 누물보정보가지양초네크로저주는중튜브에있다. 학 전등잘 나왔네. 하지만 텅스텐이 없지. 배중식에는쓸리없는데이텅스텐한번시험해보고할까?그래서5댐맞는지6댐맞는지보자. 5댐맞는다된다호기심해결심장오해능지처참쓰는게더센가?저거은근히쓰기아깝단말이야볶음이는원래반응을하는찬사들고하자원래돌이텅스텐에6댐맞으면오뎀들어와요미라손이없네깨시너무따가워어우역시대단원이야아니이거선천에서뭐하냐고이대단원뭐야
약간 소리 폭풍. 이 결국에 달팽이랑 심장만 아니면 다른 것들은 악몽불쾌. 불쾌. 이. 접혀. 너무 허접이고. 잔상부터 쓰는 게 낫겠지. 아, 대답원이 먼저네. 등지 처참을 쓸 수가 없어. 달팽이 어디 갔니? 심장은 텅스텐 막대 두 개라서 별로. 폭. 폭주 왜 두 개씩 오른? 아 잠깐만. 아 맞네. 이게 계산이 맞네. 잘못 생각했다. 가지 현실 집에는 생각보다 엄청 안 나오던데 플레이할 때. 현실 집에를 잘 안 집어서 그런가? 유물도 이딴 거만 주냐? 기념품으로 삼읍시다. 파세요. 6, 7, 8. 아니. 가지 두 개면 두 개씩 생기는데 굳이 필요 없지 않나? 두 배럭. 아니 두 번 쓰면 두 개 생기는데 왜 괜히 잔상만 손해 보는 거 아니야? 그러네. 시드에서 텅스텐이랑 양초랑 가지랑 다 나오네. 하지만 네크로노미콘의 저주는 나오지 않았지. 잔상을 쓰지 않고 상대해주면 아 가지 괜히 먹었어. 뭐가 안 나오나? 그거 악몽
뭐야? 제 체력 왜 없어졌어? 안녕하세요. 나약한 심장에서 이 텅스텐 개굴. 악몽 네크로면 노미콘의 저주. 미쳐버린 사일런트. 텅스텐 환불 받으러 왔는데요. 아, 그냥 잘 쓸게요. 원래 고장나도 AS 기사님 오시면은 잘 작동하잖아. 형상 이자상 아니지. 어? 내다더니 막 타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피날레 내다노한 덱이었습니다. 어? 4000점. 드디어 4000점. 감동. 아이고 세상에. 미션 성공. 카루소니 1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미션 올라온 거 안 받았는데 시간이 시간인지라 안 받았어요. 심장 허접시. 아이 루인스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카루소니 1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